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제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어제 밤 10시에 메타버스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는 클라우드 1 홈페이지입니다. 예, 클라우드 1에 로그인을 하시면 제일 첫 창에 이렇게 메타버시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이 메타버시 구매는 어디서 하냐면, 자, 여기요. 여기를 딱 누르면 제가 볼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 세줄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 계정을 클릭하고 기프트 코드 함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문버디도 있고 변태라고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게 또 변태로 나오네요. 이게 변태가 메타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재밌는 일이 생기네. 그죠? 예. 여기 변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타버스 네 가지 패키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990유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스케일이 4,990 BP네, 그죠? 각 패키지가 이게 네 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개의 또이 아이콘이 또 새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건 뭐냐? 자, 메타버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 두 번째 패키지로 업그레이드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요거는 스타트업 제일 작은 패키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워하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스타트에서 유니콘, 제일 큰 유니콘으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왜? 제일 작은 거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게세 가지잖아요. 제일 작은 거부터 두 번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세 번째로 될수 있고, 네 번째로 될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용을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저 뭐냐? 각 패키지에서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습니다. 즉이 파워하우스에서 유니콘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고요. 메타버시 유니콘으로 확장.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또 유니콘으로 확장되는 게 있고요. 강국. 그렇게 세 번째에서 또 유니콘으로 확장되는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먼저 하나를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타트업을. 그래서 이렇게 구매 선물 구매를 누르시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더룸으로 결제하셔도 되고 근데 은행 송금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매를 누르시면 비트코인 이렇게 전송창이 뜨죠. 그럼 이렇게 파랗게 누르시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QR코드로 찍으면 그대로 전송이 되면서 기프트 코드가 나의 어디로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면 시다코의 여기 선물 코드함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와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공개는 안 하고 여기 밑에 화면 밑에 기프트 코드함 밑에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 코드함에 여기 밑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프트 코드를 구매를 합니다. 자, 구매를 하시면 이제 기프트 코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갖고 계시면 되고. 메타버시에 대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31일 21시간 18분 2초 이 프로모션이 기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번 상세히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시는 플레이어가 메타버스에만 존재하는 회사의 가상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글의 게임입니다. 즉 이게 메타버스 게임 게임 어떤 아이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이게 15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즉 뭐냐 지금 패키지를 구매하면 150% 더 많은 가상 코인 토큰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당신의 패키지, 저는 이제 패키지가 메타버스 강국 세 번째 패키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구매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VO 토큰이 2,500개가 원래 되어 있는데 150% 업그레이드해서 3,750개를 주겠다는 회사의 얘기입니다. 쟤는 이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매를 안 하시면 요 당신의 패키지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왜? 유니콘 제일 큰 패키지로 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더큰 패키지는 더 많은 가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더 높은 등급의 가상 카드 게임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4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높은 패키지일수록 좋은 카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좋은 카드. 예. 저는 아직 카드를 아직 못 배웠어요. 뭐 고수덕 같으면 뭐 4강, 그죠?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고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높은 등급의 어떤 카드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프트 코드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죠. 저희 기프트 코드 함에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서 기프트 코드 함에 들어가면 기프트 코드 함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 코드를 복사하셔서 코드가 들어오면 코드를 복사하셔서 여기 지금 메타버시 파워하우스 업그레이드용 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기프트 코드 붙여넣기 여기에 코드를 붙여넣기 하셔서 기프트 코드 확인을 딱 누르면 시간이 또딱 지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메타버시 강국에서 유니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 예, 7,500유로가 든다. 또 이렇게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자 일찍 가입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가상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4주가 남았다고 나와 있죠. 4주.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150%는. 그래서 이 제일 빨리 가입을 해야만이 이 150%의 토큰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150%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125%를 주겠다는 거고요. 또요 기간이 지나면 100%를 주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예, 여러분들이 픽셀을 사실 때 제일 처음에 뭐 135개, 130개 이렇게 자꾸 수량이 줄어드는 걸 봤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12%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타 스트림 보너스예요. 여러분도 C1 받을 때도 그랬죠, 그죠? 예. 첫 주에 가장 많이 줬고, 또한주 마감해서 이렇게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밑에 보면 또 하나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메타 스트림 수준. 이제 스트림 보너스랑 똑같이 나온다 보면 예전에 크라우드원의 C1을 받을 때이 스트림 보너스를 적용했죠. 그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근데 패키지와 함께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 이제 제가 추천한 사람이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한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이 뜨는 거예요. 한 명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단계까지는 한 명도 추천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상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패키지도요, 없어도, 예, 메타버시 패키지 없음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5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스타터 패키지를 구매하면, 자, 여기에 보면 8등급까지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C1 스트림라인 보너스를 또 아마 하이터 패키지가 이제 8단계까지 받았나요? 그리고 블랙 패키지가 여기 보면 이제 11단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블랙 패키지가 이제 스케일 하우스라 보시면 돼요. 스케일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파워하우스인데 이게 이제 강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등급을 하면 저는 세 번째 등급을 했죠. 그러면 몇 레벨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12레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주 80개의 VO 가상 코인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일 높은 패키지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는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단계까지 20 레벨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요 숫자 있죠. 여기 5단계부터 이렇게 1, 2, 3, 4가 늘어나는데 요거는 뭐냐? 내가 직접 크라우드원에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이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에 요렇게 추천 수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로 다 받으려 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15명을 추천하고 나의 패키지 몸값을 최고의 유니콘 패키지를 구매해야만이 매주 100개의 가상 자산을 매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패키지를 하고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매주 80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뭐예요? 자, 내가 가입하고 크라우드원 회원 네 가입이 될 겁니다. 내가 가입하고 250명의 유저가 내 뒤로 가입이 되면, 자, 메타버스의 회원이 아니고요. 크라우드원 전체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50명 회원이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1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즉, 이 회원 수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동으로 그냥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하나를 가입하시고, 50만 명이 될 때까지는 그냥 25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3명하고, 추천 한 사람이 3명이 가입했을 때.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8단계까지 받으려면, 내가 스타트업 패키지를 구매를 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 추천인이 3명이 또이 스타트업을 가입을 하면, 나는 8단계까지,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 스케일업을 했다. 그러면 11단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150만 명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옵니다. 이거는 시간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 6명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즉 신규 회원이 아니라 기존 회원들 중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이 스타트업을 가입을 하면 그게 한 사람의 추천인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만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고, 내가 15명, 내 추천자가, 스타트업 패키지를 가입을 하고, 어떤 패키지를 가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을 하면 매주 100개의 부여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상 옵션 등급 및 카드 게임. 메타버시 패키지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파워하우스, 유니콘,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메타버스 거래의 시작을 제공합니다.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가상 포트폴리오를 받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받게 됩니다. 서두르다. 메타버스의 사전 출시 기간이 더 빨리 가입하면 더 많은 추가 가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상의 배포는 사전 출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자, 네 가지의 패키지가 있고, 가상 옵션이 있죠. 이게 가상 코인 부여의 수량입니다. 여기에서 150%, 여기에서 150%더 준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자, D등급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높은 등급입니다. 이게. 로비 카드. S등급이 제일 좋은 카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가 크면 클수록 등급이 낮은 등급의 카드가 많고,
높은 등급의 카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유니콘을 구매를 하면 낮은 등급의 카드는 적고 높은 등급의 카드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카드를 칠 때 내가 이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카드를 서로 치고 이 토큰을 따먹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VO 토큰을 카드로 이기면 이 토큰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맞고 말이죠. 맞고처럼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해서 이 토큰을 따고 잃고 이런 게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게임만 치실 줄 알고 뭐 이러면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게임은 금방 출시되는 게 아니고요. 2022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픽셀을 구매할 때 작년 7월에 픽셀을 구매했지만 베타 버전은 11월에 시작을 했죠. 11월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4월 5월 달이죠. 5월 달이다 보니까 4분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월 4분기에 이제 출시가 된다.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메타버시는 다른 온라인 게임, 암호화 게임 및 가상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도박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거래되는 부요라는 이 토큰이 가격 상승될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블록체인의 토큰은 특히 이 사행성 게임, 카지노, 여기에 생태계가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지고, 어떤 빠른 이 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큰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토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캐치를 하시고, 메타버시와 이제 크라우드원 보상 플랜과 실시간으로 분배의 시너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메타버시의 현재 이 패키지의 매출은 크라우드원의 기프트 코드에 연결이 돼서 좌우 바이너리 수당이 연결이 돼서 매칭 수당부터 후원 수당까지 모든 수당이 현재 크라우드원의 수당 체계로 이제 보상으로 올라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메타버시는 이제 C 스토어의 독립형 제품입니다. 즉, 크라우드원에만 사용이 되는 독립 제품이다. 이해되시죠? 크라우드원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이 메타버시에 어떤 그 활동을 할수 있고요.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수당이 들어온다. 이거는 크라우드원의 독점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되고. 제휴사로서 기아가 추천하는 모든 구매는 사전 출시 기간 동안 바이너리 포인트로 적립할 것이다. 멋지죠? 이 매출을 여러분들의 또 수당으로 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제 중강의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